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들에게 참 이 우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우상으로 채워서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 가지로 우상 삼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오늘은 없는 것, 내 안에 채워진 것, 잘못된 것이 채워졌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풍랑을 맞아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을까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며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배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 버려지는, 비워지는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을 채워 넣어야 한다. 우상을 버리고 믿음을 채워 넣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친밀함을 내 안에, 내 삶에 채워 넣는 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대로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정말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그 명령으로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뭐 설마 어떻게 저런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한 불신, 그러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또 신뢰를 하지 못하였기, 알지 못하니까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졌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모든 죄에서 모든 세상 권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또 약속해 주신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정보, 그 지식에 의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에서 교제를 나눈 것이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또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신 그 예수님을 안다라면 내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죠. 무릎 꿇고 잠잠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께 나의 사정들을 아뢰면서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게 되어질 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들 삶에 평안이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부디 우상, 나 자신, 이 세상 모든 것들 버리고 그 비어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는 그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